남자들은 뭐죠? 왜 그렇게 이거는 너무 남자니까. 안녕하세요. 딤플의 진짜 막내 예빈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딤플의 둘째 성욱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와우, 오늘 정말 솔직하게 좀 해보죠. 야한 질문도 많을 것 같은데? 방치하는 연애 대 집착하는 연애. 오. 저는 무조건 방치. 집착하는 사람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. 아, 진짜? 아, 진짜요? 3일 동안? 어? 집착인가? 어렵네? 3일 동안? 근데 이제 서로 바쁘고 사전에 이제 얘기가 됐다면 충분히 가능하겠죠. 연애할 때 보통 어땠는데요? 초반에는 늘상 그렇듯이 이제 서로 좋아 죽고 이제 나중 되면 이제 좀 방치로 바뀌죠. 서로 집착한다기보다는 너무 좋으니까 이제 맨날 연락하고 싶고 그치. 보고 싶고 이런데 나중에 좀 기간이 오래 되고 하면 각자의 삶이 존중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방치. 전 집착 맞아주잖아요. 저는 약간 되게 사랑받고 관심 받는 거 굉장히 그래요? 좋아합니다. 저는 티키타카가 정말 잘 되면 진짜 얼굴이 진짜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. 그래도 만날 수 있어요? 어렵다. 저 솔직히 말하면 전 안 됩니다. 저는 다 안 맞고 얼굴이 내 스타일을 만날 수 있어요. 근데 진짜 싸가졌고 막 이러면 괜찮아요. 진짜요? 네. 어, 정말 솔직하시네요. 저는 외모가 너무 중요해요. 내가 이성적으로 볼 수 있는 외모가 돼야 다른 게 전부 다 매력적으로 보이지. 형이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있는 거죠? 저만의 기준이 있어요. 네. 예뻐야 된다가 아니라 네. 내가 좋아하는 외적 이상형이 있어야 돼요. 성격이 아무리 좋아도 외적으로 내 이상형이 아니면 친구예요. 너무 좋은 친구로 성욱 씨는? 저는 형님과 조금 반대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티키타카거든요. 같이 있는 시간이 지루하면 못 만나겠어요.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재밌고 이러면 사실 오래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티키타카 정말 잘 되면 얼굴이 제 이상형과 조금 벗어나 있어도 잘 만날 자신이 있습니다. 저도 약간 얼굴이 제 스타일이어야지 만나는 스타일 같아요. 근데 이상하게 저는 무쌍을 진짜 좋아해요. 어쩐지 아까부터 자꾸 말 걸더라. 아, 무쌍이세요? 아, 진짜? 쌍꺼풀 있는데요? 아, 진짜 경험인 여자 상대분이 있어요. 그분이 진짜로 정말로 더 좋은지 솔직하게 말하면은 별로입니다. 와, 이거 달라? 어, 아니요, 궁금해. 에이, 뭔가 이 좀 왜죠? 관계가 이 사람도 좋아해야 되고 나도 좋아해야 되고 시간이 즐거운 거잖아요. 네. 연인끼리만 할 수 있는 행위고 근데 첫 경험인 분들이 그냥 많이 아파하는 분들이 좀 있었으니까 즐겁지만 않은 것 같아요. 미안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X 띡 그렇다고 너무 많이 하면 또 짜증나. 적당해. 너무 익숙해 막 나 막 던져 막 나로 막 저글링 그러면 오히려 개박칠 것 같아. 적당히 해야 된다. 어렵다. 적당히. 지금 저도 더 좋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실제로 제 친구들이나 이제 뭔가 주변 사람들 보면 남자들 중에 저거에 약간 있어.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. 환상? 저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. 남녀랑 여자친구가 뭐를 할 때 제일 짜증나요? 진짜 짜증나는 거. 1번 질문에서 나왔던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집착할 때 친구들이랑 뭘 한다 아니면 제가 뭘 한다라고 통보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연락이나 뭐 이런 걸로 계속 집착을 하면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납니다. 그럴 것 같아요. 혹시 칼 같을 것 같아 은근히. 아, 네, 약간 그런 것 같아요. 저는 찡찡대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. 괜히 투정 부리고 적당히 투정을 부리면 받아주는. 맞아. 필요 이상으로 부리면은 저도 바로 힘들죠. 잘 헤어지지 않을까 나중엔. 남자들은 뭐죠? 왜 그렇게 가슴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? 이거는 너무 남자니까. 내가 나한테 없는 건데. 아, 근데 그거 들었어요. 가슴 대 골반 하면 남자들은 오히려 골반을 선택하는 남자들도 많대요. 맞아요. 많은데 저는 아니에요. 뭐야, 어디야? 저는 아니에요. 어딘데요? 저는 어디냐고요? 어디예요? 저는 개인적으로 윈데. 사실 저는 둘 다 중요하잖아요. 형 뭐가 중요해? 저는 얼굴. 티키타카. 이제 외적인 부분으로 따지자면 몸매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얼굴. 진짜? 네. 저는 어릴 적에는 그래도였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여기가 더 바뀌나 봐. 바뀌는 거 같아. 들었어. 섹슈얼하게 느낀다는 그게 어릴 적에 그냥 마냥 막 이랬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좀 이렇게 하프 라인이나 약간 골로 보면은 와 되게 몸매가 좋으시구나 이런 부분이 가는 거 같아. 이유는 딱히 없는 거 같아요. 남자니까. 동물적인. 그죠. 사람과 할 수 있다 없다. 이전 질문과 좀 비슷한 맥락으로 티키타카가 너무 잘 된다. 처음 만났는데 말이 너무 잘 통해요. 그러면 약간 금사빠 기질이 있어가지고 말 잘 통한 사람한테 금세 빠져요. 근데 뭐 토론회장 가면은 난리 나겠네. 그런 사람이라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. 저는 솔직히 관계든 키스든 뭐 이런 스킨십을 사귀어서 할 수 있고 사귀지 않아서 못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. 사귀어도 관계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맞죠. 사귀지 않지만 마음이 통해서 관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저는 사귄다 안 사귄다가 아니라 정말 마음이 통한다 안 통한다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마음 통한 사람이라면 연애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.
어, 이거 궁금했다. 궁금했다. 여자들은 정말 남자와 스킨십을 하고 나서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나요? 근데 이거 약간 진짜 케바케예요.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. 자기가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예빈아 나 지금 남자친구 만나는데 숨져봤어 이러. 진짜 그거를 이 24시간 계속 전화로 말을 해주는 친구가 있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얘기를 안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. 그럼 예빈님은요? 저는 막 굵직굵직한 것만 얘기를 하고 24시간 다 얘기하진 않는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친한 친구들한테는 설레고 막 좋았다 이런 건 얘기하는 것 같아요. 어릴 적에는 무용담처럼 괜히 맞아요. 얘기하고 했지만 이제는 얘기하죠. 안 해요. 서로 안 하고 얘기해도 안 들으려고 하고 얘기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서로 궁금하지도 않고 나이가 들면서 좀 바뀌는 것 같아요. 여자들은 예민한 시기가 이제 한 번씩 오잖아요. 남자친구가 해줬으면 하는 약간 그런 적절한 행동 같은 게 있나요? 근데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달에 한 번이 아니에요. 진짜 전후로 전 일주일 후 일주일 딱 괜찮고 다음 그 주부터 또 배란이 때문에 또 아프거든요. 진짜 성격이 진짜 괜히 막 짜증내고 싶고 이럴 때가 있는데 나중에 카톡한 거 보면 진짜 저도 되게 미안해져요. 아 진짜로? 아, 내가 진짜 이렇게 쓰레기였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막 뭔가를 바라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좀 짜증이나 이런 걸 받아주고 이런 게 나중에 여자들도 다 알거든요. 자기가 진짜 막 지랄을 했는지 그런 거 되게 고마워해요. 나중에 지나고 나면 농담으로 넘기죠. 배달의 민족 같은 켜가지고 얼굴에 보여주고 기분 좋게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치. 장난도 좀 쳐주고 약간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맛있는 거 사줘도 짜증이 나요. 살찔 것 같아서 진짜 맞춰주기가 힘든 것 같아요. 약간 벌써 피곤해. 모든 여자들 이런 건 아닌데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죠. 여자들마다 사이즈가 정말 중요한가요? 사이즈가 크면은 근데 좋겠죠. 저는 오히려 사람이 중요하지 사이즈는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. 근데 오히려 저는 행위 자체보다는 스킨십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안고 있고 그런 게 아, 그치. 근데 성관계 자체를 좋아하는 여자분들은 뭐 중요할 수도 있겠죠. 그렇죠. 25시면 이제 주변 친구들 중에 군대 갔다 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직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군대 갔다 온 남자가 좋아요? 약간 미필 만날 수 있어요? 저는 근데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어요. 다들 친구들이 경험이 있더라고요. 한 번쯤은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. 약간. 군대 간 남자를 기다려보는 게 나쁘지 않다고요? 네, 막 PX 가서 도시락 싸갖고 여행 가고 약간 로망이 있어요. 약간. 특이하다. 여자친구를 이제 옛날에 만날 때 보면 여자친구한테 뭐 먹고 싶어 하면 뭐 아무거나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. 예빈님도 아무거나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근데 이게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애들도 진짜 욕해요. 넌 진짜 아무거나 먹고 싶어서 아무거나 다 괜찮아서 상관이 없어서 근데 막상 말하면 또 싫다하잖아요. 에이 그거 말고 그건 좀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? 아 그냥 너가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자 약간 이런 걸 돌려서 말하는 약간 배려심 깊은 아닌가요? 아, 자기 좋다는 얘기잖아. 궁금한 거 있어요. 남자들은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전 여자친구를 약간 못 잊었어요. 그럼 전 여자친구가 카톡이 온 거예요. 흔들릴 것 같은지. 저는 개인적으로 미련이 남는 사람이랑은 아니어질 겁니다. 미련이 남은 여자친구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, 저는.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만나겠죠. 그렇게 미련이 있는데 지금 여자친구를 만났던 거면 내가 그 사람이 더 좋아서 만났을 것 같아. 그리고 웬만해서는 전 애인과 만나는 건 별로라고 생각합니다.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맞아요. 한번 지나가면 지나간 대로 묻어두는 게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오늘은 상욱 씨, 상학 씨하고 진지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. 저도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었어요, 남자에 대해서. 재밌네요. 아주 재밌었습니다. 이번 네.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부탁드릴게요. 파냐, 파냐.